조선의 제5대왕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혹독한 세자 교육을 착실히 견뎌내고 차분한 성품과 뛰어난 재능으로 완벽한 세자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이러한 문종에게도 유일한 결점이 있었다. 1427년 문종은 14세의 휘빈과 결혼했으나 휘빈의 출중하지 못한 외모로 관계가 소원했다고 한다. 휘빈이 문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 뱀의 정액을 수건으로 닦아 간직하라는 시녀의 조언에 따랐으나 발각되어 궁에서 쫓겨난다. 조선 최초의 미인대회를 통해 제2대 세자비로 간택된 선비는 용모가 뛰어났으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문종과 부딪혔다. 그녀는 추후 거지심신, 알코올 중독, 궁녀와의 동성애를 이유로 추방되었다. 세 번째 세자비인 현덕왕후는 문종과 사이가 좋았고 훗날 왕위를 이은 단종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단종이 태어난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